저는 사업과 인생의 돌파구가 필요할 때 늘 책에서 길을 찾습니다. 제 경영과 삶의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은 존 도우의 OKR이었고요. 또 음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제가 육식을 끊도록 도와준 책은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었습니다. 고전 읽기도 즐겨 해서 이 한비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5년 후의 나를 만드는 것은 지금 만나는 사람과 읽고 있는 책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환경, 경영, 식품 서적과 고전 50 홍종욱 에세이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늘 돌직구를 던집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과 불안함에 시달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에 휘말리지 않고 늘 오늘에 집중하는 것인데요. 독서, 운동, 사색 등으로 나를 다스리려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한 소소한 일상의 루틴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명상 등으로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복돋아주는 노력, 50 홍종욱 에세이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장 즐겨 듣는 음악 장르는 재즈입니다. 재즈는 제가 가라앉았을 때 이를 끌어올려주고 또 들떴을 때 이를 안정시켜주는 요약과도 같습니다. 또 저는 일이나 공부에 집중할 때는 마일스 데이비스나 존 콜트레인 같은 음악을 종일 틀어놓고는 하는데요. 그리고 프랭크 시나트라의 The Way You Look Tonight, 빌리 할리데이의 Blue Moon 같은 곡은 제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곡들입니다. 평생 제 마음의 벗이 되어준 음악, 50 홍종욱 에세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면 뭘 먹냐는 생각이 우리의 건강을 파괴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질병을 키우거나 또 질병과 싸우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이 지구의 환경과 생태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환경과 건강을 위한 식습관과 식문화, 50 홍종욱 에세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한 해를 겪었습니다. 또 50여일간 사상 최장의 장마를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의 농도를 체크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동시에 겪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를 되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제불능이겠죠. 인간에 대한 자연의 반격, 자연, 환경, 동물의 이슈, 50 홍종욱 에세이에서 이야기합니다.